오브젝트에 있는 프로퍼티들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코드즈라고 하는 let 변수에다가 이런 것 오브젝트가 담겨 있어요. 오브젝트의 키는 1하고 밸류는 1합니다. 근데 키를 지금 인용부를 이렇게 똥똥 쳐놨어요. 그렇죠. 문자 스트링을 키로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것을 여기 있는 키들 각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분류한다. 그럴 때는 for 문장을 쓰면 됩니다. for let code in codes 있는데 요 code라고 하는 말은 굳이 뭐 코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여기다 key라고 해도 되고 key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prop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단어를 쓰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for 문장이 중요한 게 for in 이게 핵심이죠. for in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오브젝트,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앞에 오는 것은 무조건 하고 property의 key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이 되면 보다시피 alert가 뜨고 있네요. alert console log 그래서 console log 지우고 위에 이것도 좀 지워놓고 이것도 다 지워놓고 주석으로 처리해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 41, 44, 49 되어 있잖아요. 재밌는 거죠. 왜냐니까 요거는 지금 뭐예요?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인데도 자동으로 이것을 숫자로 변환을 해서 숫자의 순서대로 1, 41, 44, 49로 표시를 하고 있죠. 그죠? 이게 만약 숫자가 아니다. 그래. 뭐 하고 요거는 스위스 하고 요거는 브리테인 요거는 USA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은 요걸 괜히 지웠네요. 살려놓고 그랬네. 그러면은 보다시피 그냥 순서대로 적혀있는 순서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죠? 적혀있는 순서대로 표시되고 그렇지 않고 요것이 숫자로 되어 있거나 하나 복사를 해볼까요? 그래서 codes 1, codes 2, codes 2, codes 1 또한 이것을 codes 2 할게. 얘는 아예 숫자를 이렇게 34, 뭐 23, 67, 45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각각이 출력되는 순서를 한번 보자는 거죠. 요거는 그냥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열일 경우에는 그대로 문자열로 순서대로 출력되고 숫자인 경우에는 순서를 정해서 23이 먼저 나와요. 그죠? 23, 34, 60, 45, 67 요 순서대로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for이 문장 어떤 오브젝트에 있는 키들만 뽑아내서 볼 때 요 문장을 써서 볼 수가 있습니다.